블렌드의 신 조니 워커. 오늘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니 워커를 다 한번 다루려고 했으나 술이 너무 많아서 다 먹다가 지난번처럼 술 취해가지고 꽈라될까봐 60, 70년대 블랙레이블, 80년대 아마 중반 이후의 블랙레이블 같은데 이걸 구해서 조니 워커 라인업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오래된 단판 조니 워커 블랙을 위주로 먼저 시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워커는 블렌드의 신이죠. 애초에 조니 워커가 킬마녹에서 상점을 열고 위스키를 섞어 팔 때부터 이미 조니 워커는 블렌드의 신이었습니다. 창업자인 존 워커가 기본적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전역의 증류소를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위스키 원액들을 많이 샀고요.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레인 위스키하고 섞어서 팔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몰트 위스키를 많이 섞어다 팔았죠. 워낙 금수저였지만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아들 알렉산더 워커, 알렉 워커라고 하는데 1860년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됨으로써 조니 워커의 신화는 시작이 됐죠. 실제로 아버지 블렌딩 레시피를 이어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그레인 위스키까지 섞어서 팔게 된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 2세 이 두 사람 때문에 조니 워커는 현재 지금 디아지오 물론 전신이지만 현재의 조니 워커의 명성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이미 1860년대에 40만 리터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1년에 어마어마하게 판 거지. 그 당시 186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하던 때야 도대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면은 1920년쯤에 이미 코카콜라보다도 더 먼저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간 그런 엄청나게 성공한 위스키입니다. 블렌딩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그 중심 라인에 있는 게 이 블랙레이블이고요. 많은 라인들이 나오다가 이제 짐 베버리지 형님 오신 다음부터는 요 블루 나왔고요. 골드, 그린, 플래티넘 뭐 많은 한정판들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오늘은 뭐 그 수많은 걸 다 먹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이게 올드 바틀 블랙하고 현행하고 요 세 개를 위주로 먹고 나머지는 소개하면서 뭐 한 잔씩 맛을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니 워커는 라인들이 카디오하고 클라인엘리시가 기본이 됩니다. 카디는 그 베이스를 깔아주는 상당히 이제 플로럴하고 프루티한 맛으로 쭉 가고 클라인엘리시는 꽉 잡아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깔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모키함이 좀 있죠. 스모키함을 주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라가블린이 옛날에 많이 들어갔죠. 옛날에는 레드에도 막 라가블린 들어갔고 블랙도 뭐 당연히 들어갔고 근데 지금은 라가블린 몰트가 상당히 비싸지고 귀해졌기 때문에 사실 비싸지고 귀해졌다기보단 디아지오에서 라가블린을 전략적으로 하이엔드 몰트로 지금 계속 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명시가 돼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거의 다 빠지고 탈리스커를 쓰고요. 현행 블랙이나 이런 좀 저가 모델들은 탈리스커도 아니고 쿠릴라를 주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디아지오 특히 이게 조니 워커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 애들이 뭘 쓰는지를 왜 안 밝히냐. 근데 그래도 잘 팔리니까 안 밝히는 거죠. 안 팔리면 밝히겠죠. 이 라인들 중에서 블랙레이블이 제일 많이 팔려요. 이게 지금 현행 이거는 80년대 후반 로 알고 있는데 추정만 됩니다. 반골드라고 하는 건데 검은색 그리고 골드의 이제 캡이 있죠. 이건 골드캡인데 골드캡은 예전부터 썼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바틀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추정하건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리고 요거는 한 60년대 후에서 70년대까지도 나왔던 버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컨대 이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이게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행 뭐 이렇게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도수는 이게 정확하게는 US 프루프로 86.8도입니다. 그러면 딱 반 나누니까 43.4도겠죠? 신형은 아시다시피 40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 옛날 거, 더 옛날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조니 워커의 로고 스트라이딩맨 옛날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왼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바꿨죠.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 흥분되는 수가 있네. 나는 구형은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어릴 때 돈 없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아 지금도 돈 없지만 아시다시피 스크류 캡입니다. 그래서 쫑따 소리가 안 납니다. 최초네. 좋네. 그래도 쫑따 안 나오고 먹어볼까? 자, 안녕하세요. 이 술은 사실은 뭐 조니 워커 홈페이지에도 써있고 한데 이거 하이볼로도 많이 먹고 칵테일로도 많이 먹으라고 추천돼 있어요. 저는 이거 낚시에 갈 때 편의점에서 요거 200ml인가? 그거 작은 거 사가지고 가끔 챙겨갖고 먹으면 다른 거보다는 그나마 스카치라는 생각이 드는 피티한 위스키 딱 좋더라고요.
뭐, 그래도 아 이거 스카치인데라는 느낌은 나잖아. 이거 언더라고 먹어야 돼. 그래도 레드보다는 맛있고요. 알코올 부주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거 좀 풀리면 되게 맛있는 술이에요. 10만 원 아래 가격에 뭐 요 정도에 PT는 맛나는 정도면 뭐 저는 먹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블렌드는 뭡니까? 원더락이죠. 원더락. 수많은 그냥 알자드로 먹었었던 맛없는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원더락으로 먹으면 정말 풀어지고 좋아요. 이미 지금 벌써 봐봐. 향이 향이 좋죠. 먹고 싶지. 이렇게 언더락으로 하면은 이 스펙트럼이 쫙 넓어지면서 특징이 또 서로 많이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더 부드러워지는 거. 술술 넘어내니까 또 한 잔 또 한 잔 먹고. 진짜 이 술에 대해서 정말 한번 그 감상을 하고 시음을 해보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한 두 잔, 1인당 한 두 잔 정도 먹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또 먹어보거나 이런 식인데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사실은 한 잔에 앉아가지고 그냥 술술 1인당 각 1병씩 먹는 데니까 정말로 이거 계속 먹다 보면 꽐라되고 기억이 잃어버리는. 근데 먹을 수 있죠. 아, 전혀 이게 안 맥히니까 진짜 술술 들어간다니까요.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제 현행 블랙을 한번 먹어봤고요. 그 다음엔 뭐 70년대 말에서 80년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안전하게 80년대로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돼 있고 원래 골드캡인데 위에가 검은 캡이 있어요. 블랙레이블 조니 워커 블랙레이블 반골드. 자. 실제로 발렌타인도 그렇고 9형, 990, 990형이 훨씬 싸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맛은 훨씬 더 좋거든. 특히 좋은 오뎅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죠. 빨리 예,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니 워커는 색소를 잘 이용을 합니다.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큰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일단 까보겠습니다. 이건 뿅따셋인 대신 푸드득 소리가 있어요. 내가 6살 때 실화야. 응급실에 갖고 가야 돼. 술 먹었구나. 술을 먹구나. 조니 워커 블랙라벨이니까. 이거 먹고 쓰러졌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헤롱헤롱 거리더래. 애기였잖아. 향이 아까웠으면 안 먹었을 거야. 근데 향이 좋은 거지. 아니 식구린 줄 알았을 거야. 애가 뭘 알아. 그날 뭔가를 집어먹은 생각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깬 생각밖에 안 나. 하여튼 됐고 이거 향이 장난 아니다. 일단 한번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80년대로 추정되는 블랙레이블. 아예 틀려. 에이 맛있네. 야 이거면 이거는 언더락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되겠다. 맛있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아니 완전히 다른 맛이네. 그리고 지금 봐봐 먹어봐봐. 피트도 꽤 있고 훨씬 프루티하고 꿀맛 나지. 우와 맛있다. 맛있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아휴 아 이거 아까운데. 그래서 한번 하이볼로 한번. 하이볼이네. 온더락으로. 아우 훨씬 낫네. 확실히 그 달달한 중심적인 맛에 그 스모키함이 약간 그 탄내가 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라가블린이 원래는 뭐 킹물트였었으니까 라가블린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더라도 어쨌든 좋은 원액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 그럼 우리가 먹었던 올드 블랙레이블을 이렇게 맛있었을 텐데 왜 그런 인식을 못하고 먹었을까? 그냥 막 먹어서 그런가? 얘는 어쨌든 간 뭐 하여튼 올드 바틀인데 이거는 언더락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알잔으로 드시는 게 드셔도 충분히 야, 싱글몰트 같아. 이런 걸 이제 사야지. 어디 부산 상통시장 가다 기가다가 탁 짓고 이러면 이제 대박인 거지. 자, 다음은 제일 오래된 거. 골드캡, 블랙레이블 골드캡입니다. 어, 정말 궁금한데? 자, 이게 1리터인데? 얘도 1리터인가? 어, 1리터네. 다 1리터였네. 병이 얇아서 작네. 그렇네. 요거 1리터짜리 미국 시장에 풀린 거예요. US 프로 86.8도 43.4도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해봤는데 60에서 70년대에 출시된 바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증발이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있고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빨다. 아유, 긴장이 돼서. 왜 긴장을 해? 그 정도면 무슨 긴장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오래되면은 그 오래돼서 열화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 그럴 수도 있고. 블랙레이블 60~70년대 출시 추정 보틀입니다. 골드캡.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소리도 좋고. 얘는 조금 오래된 티가 나네. 얘는 알코올이 좀 날라갔어요. 근데 괜찮아. 오래된 그 위스키들이 좀 증발이 된 경우 이제 알코올이 좀 날라가고 부들부들해지면서 그 특유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지? 좀 특유의 약간 오래돼서 날아간 향이 좀 나요. 뭐 좀 안 좋은 향이긴 한데 그런 위스키를 즐기는 건 어떻게 즐기냐면 에어링을 좀 많이 시키고 먹으면 돼요. 아니 뭐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더락으로 하면 제일 맛있긴 한데 이거는 좀 그러고 싶지 않고. 아주 아쉽네. 얘가 제일 맛있다 얘가. 지금은 나는. 왜냐면 얘는 그런 게 없이 되게 컨디션이 좋았고 얘는 컨디션이 안 좋네. 약간 쿰쿰한 냄새 같은 게 나. 그렇지, 그렇지. 먹어보면은 두툼한 것 같은 것 같아. 향에서만 그렇고 첫 맛에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혀에 넘기는 순간 원래 이제 그 안에 있는 맛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렇지, 젖은 나무 같은 냄새가 참 나지, 쿰쿰한. 아까 그 처음에 증발이 좀 돼 있던 상태여가지고.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맛있어. 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일단 블랙 레이블 올드 바틀이 이게 얘가 맛있다 뭐 얘가 맛없다 이런다기보다는 보관 상태의 차이인 것 같고요. 현행도 뭐 충분히 뭐 먹을 만한 술인데 얘는 끝에 쓴맛도 있었고 알코올 부주도 있고 그닥 딥한 맛이 아닌데 그 옛날 거는 상당히 다른 풍미를 갖고 있네요. 오늘 블랙 그 올드 바틀들 비교 시험을 해봤는데 아 이게 조금 그 상태가 좀 아쉽긴 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액의 힘은 되게 대단했어요. 굉장히 아 멋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훨씬 프루티하고 훨씬 스모키하고 장장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나고 물론 도수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수빨하고 상관없이 얘는 니트로 먹기에 너무 좋은 술, 싱글몰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술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레이블 리뷰를 맞춰볼까 하는데 요거 먹어도 되죠? 아, 먹어! 뭐, 빨리. 자, 이거 지금 더 이상 안 나오는 골드 18년. 옛날 거죠? 요거까지 먹고, 요거 먹어도 돼요? 그린네임으로. 아, 다 먹어, 다 먹어. 그러면 번외로. 자유 없다, 자유 없어. 예,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